바꾼 계기가 제가 속해 있는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회원들이 매년 강정평화대행진을 참석을 하셨대요. 그런데 휴가를 저희들이 장소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가자는 소리가 나왔고 저희 가족도 휴가 겸 강정평화대행진에 참석하게 된 계기입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15년 만에 저희 가족하고 여행을 온 거는 15년 만에 왔기 때문에 감회가 좀 새롭고 그다음에 이 강정에 대해서도 애들한테 아픔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남쪽산 작은 마을 높고 맑은 저 하늘 8월 1일을 시작해서 동진과 서진으로 제주도 일주 5박 6일을 걸쳐서 지금 탑도 여기까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완주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이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이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대를 하면은 우리 국민 99%인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세상이 돼야만이 우리 강정 주민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해흥의지를 막으려고 싸워왔던 모든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부과된 구상권을 철회할 수도 있고 또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왜 해흥의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 회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세월호가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이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조위를 마감하려 하는지 그것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특검을 만들고 철저히 조사해서 고발을 막론하고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누구를 됐든 간에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쌍용자동차 아까 분들 내려갔지만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그리고 밀양송전탑 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또는 검찰이 또는 경찰이 왜 이 재벌 돈 가진 한테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가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이지하고 그 더 나아가서는 연대해야만이 가능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